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주에 편성된 중국이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리고 있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에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중동 원정지옥을 피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둘째치고 홈터세가 오지며 툭하면 드러눕는 중동 팀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게다가 중국은 지금까지 단 두 번밖에 이기지 못했던 한국이 반대편조로 가는 운까지 따랐는데요. 따라서 비조 정도면 해볼만하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 예선이 재개된 이후 리테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파죽지세로 4연승을 달리고 있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엘케손 다음으로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알랑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넘사벽이었던 조 1위 시리아까지 잡아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 와중에 핵심 공격수 우레이는 8경기에서 8골, 경기당 한 골을 넣는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어 중국 축구 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죠. 역시 14억의 희망 우레이네요. 중국 대표팀의 포르투갈 코치 못다는 중국 선수들이 이미 유럽에서 뛸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최종 예선 진출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보다 낮은 포트에 위치했던 오만과 베트남은 어차피 이기고 들어가는 승점 자판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태국에게 홈에서 1대5로 개쳐발리며 완전 굴욕적이었던 대패와 함께 베트남의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국에게 있어 쉽지 않은 상대일 듯합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한하게도 비조 강팀들과 역대 상대 전적 면에서 대등한데요. 비조에서 월드컵 진출이 가장 유력한 일본에게는 1980년까지 오지게 이겨놨기 때문에 13승 8무 13패는 믿기 힘든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귀화 선수들을 두려워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화 될 대로 중국화된 귀화 선수들이 일본이 그 정도로 경계해야 할 대상인지는 의문이네요. 다음으로 호주와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거의 막상막하의 역대 전적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피파랭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을 넘기는 쉽지 않으나 최소 플레이오프가 가능한 3위뿐만 아니라 월드컵에 다이렉트로 진출하는 2위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중국의 귀화 선수들 덕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선전 FC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선보이던 카르덱이 귀화하면서 중국 대표팀 공격진에 또 한 명의 브라질 공격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기존에 뛰었던 엘케손 알랑과 함께 89년생 브라질 삼각편대가 가능해진 중국인데요. 2차 예선 8경기에서 무려 30골을 넣어 일본과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해 공격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은 이 득점력을 최종 예선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과연 중국이 월드컵에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최종 예선 조편성에 중국이 환호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